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B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가 드디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바로 어제 새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 선수의 영입을 알렸는데요. 울브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에 대해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히와 한 시즌 동안 임대 계약을 맺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 엘링 홀란드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과 어시스트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그는 이제 브루노 라지 감독에게 새로운 공격 옵션을 제공한다. 중앙과 사이드를 넘나드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그의 성으로 황소라는 적절한 별명을 가진 그는 라이프치히의 분데스리가 준우승을 도왔고 모든 대회에서 26경기에 출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몰리뉴 스타디움으로 이적해왔다. 또한 울브즈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스콧 셀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봤던 선수입니다. 그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그는 공격수, 세컨드 스트라이커 또는 와이드 윙어 등 모든 전방 포지션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는 잘츠부르크에서 환상적인 골 기록을 세웠고 우리에게 공격 지역에서 좋은 옵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월드컵에서 좋은 경력을 갖고 있고 그는 많은 활동량, 파워, 강인함을 가지고 있죠. 그는 아마도 우리가 가진 것과는 다른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팀에 있어 강력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난 찬사이며 정말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황희찬 선수를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극찬인데요. 황희찬 선수는 어제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일명 오피셜이 뜨면서 축구 팬들에게 울버햄튼으로의 이적을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입장하여 홈팬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처음으로 만나는 울버햄튼의 현지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 RB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18경기 출전, 0골 1도움, 평점 6.16이라는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팀에서 자리를 잃었고 결국 임대 이적을 통해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히에서 밀려서 떠나는 형태의 임대로 울버햄튼에 합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방 공격수들의 발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수들에게 상당한 공격 지분을 맡기는 팀인 울버햄튼에서의 적응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즌 부진했던 황희찬 선수라고 해도 어쨌든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괴물 윙어 아다마 트라오레, 바르셀로나 출신 슈퍼 유망주 프란시스코 트링캉, 그리고 에펜본자, 파비우 실바 등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울버햄튼에서의 경쟁도 황희찬 선수에게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팬들은 황희찬 선수의 영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가 반다이크 제낀 걔 맞냐? 미친 영입이야. 울버햄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다이크 큰일 났네. 반다이크는 분명히 떨고 있을 거야. 황희찬은 잠재력이 큰 선수야. 그가 여기서 기회를 얻기를 바라. 우리의 위대한 클럽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할게. 그는 아다마 트라오레의 대체자야. 좋은 소식이야. 울브즈에 온 것을 환영해. 드디어 이 익사이팅한 팀의 플레이를 봐야 할 이유가 생겼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매력적인 팀 중 하나야. 황희찬 파트너로 타쿠미 미나미노도 영입해. 울브즈에 온 것을 환영하고 행운을 빌어 황희찬. 페드루 네투랑 다니엘 포덴세가 더 나은데 반다이크는 또다시 공경에 빠졌어. 쟤 누구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 혹시 누구 저 선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만약 황희찬이 스트라이커면 우리는 파비오 실바를 어떻게 할 거야? 임대가 좋을 것 같은데. 황희찬은 트링캉 같은 재능이 있어. 그는 센터 포워드로도 뛰고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것 같아. 훌륭한 영입이야. 진짜 괜찮은 선수야. 울브즈의 선수 수급은 진짜 탑클래스야. 등등 황희찬 선수를 잘 모르는 팬들도 있기는 했지만 반다이크를 제꼈던 황희찬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는 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무튼 황희찬 선수에게는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좋은 활약으로 국내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